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2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송삼위께 영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직분 지켜서 찬이 술 맺힌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 목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요 소망이 되신 하나님, 죄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함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음성에 빠져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심으로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잘 참아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가 부족하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헛된 야망에 빠져들 때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부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원유 및 자재 인상에 따른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 모두가 평등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힘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은 저희들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삶의 지표가 되어 한 주간 승리의 삶을 되게 소원합니다. 소리 없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79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주보에 넣어둔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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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은혜였소. 1절 다시. 눈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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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신명기 묵상하면서 느꼈던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 수련회 가서 그것 다시 새록새록 새기면서 불렀던 목사님들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우리 예배드리면서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9장을 통해서 착각의 위험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9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서 나아가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공의롭고 정직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착각 내지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힐 것을 염려하여 들려준 설교를 기록하였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이런 과대망상에 사로잡힐 때가 없었습니까? 잘못되면 하나님 탓, 잘되면 내 탓.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늘 기억하며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매사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앞에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에 마음을 성경에 담아두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주의하고 또 주의하기를 바라 들려준 설교를 기록한 신명기, 그중 11장 8절부터 17절에는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을 담아두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9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안에는 지키면 얻게 되는 유익들을 몇 가지로 나열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왜 그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갈 백성들이 모세가 명하는 명령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3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너희는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이번에는 뭐하라? 지키라가 아니고 13절에 조건절로 나와 있죠. 청종하라. 청종하면, 그러니까 청종하면이라는 조건절 속에는 청종하면이라는, 청종하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죠. 청종해라, 지켜라. 지키라는 것과 청종하는 것의 관계를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청종해야 하느냐 하면 이유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내용을 비슷한 뉘앙스로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이걸 대꾸법이라 그래요. A, B, 다시 A 다시 B 다시 같은 내용, 명령을 앞세우고 그 이유를 그 뒤에 이어서 연결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심 내용 어떤 설교를 들려줬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뭐하라? 청종하라 라고 설교하는 거죠.
모세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제가 다른 설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제 얘기가 되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설교라면 제 얘기는 설교가 아니에요. 연설이지. 그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설명하는, 설교하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성경 본문 속에 있는 뜻을 잘 드러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주제를 가진 말씀을 두 번 거듭 설교해 주셨습니다. 저도 모세가 설교한 차례를 따라서 이것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이라는 차례로 은혜를 설교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갈 백성들에게 모세가 들려준 권면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십시다. 모세가 들어갈 백성들에게 들려준 권면 8절, 9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너희는 지켜라. 무엇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 다음에 너희는 청종해라. 뭐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김으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섬김으로. 뭐해라? 청종해라. 무엇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모든 명령을 청종해라. 청종하면 주어질 유익.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지키라, 청종하라가 중심 권면이죠. 지키다, 청종하다. 지키다라는 동사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는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키다라는 이 말은 돌보다 또는 보호하다 또는 간직하다. 영어로는 keep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일 이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된 처음 예가 어디냐 하면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또 뭐하게 하셨죠? 지키게 하셨다. 잘 돌본다. 잘 보호한다. 잘 간직한다. 아, 그걸 막 그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다 파헤쳐버리면 어때요? 그거는 돌보는 게 아니죠? 파괴죠. 그건 지키는 게 아니죠? 훼손이죠. 잘 돌보고 잘 보호해서 잘 간직해내는 것. 그것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청종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청종하다라는 말은 행하다라는 말이에요.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청종해야 돼요. 간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보호하고 돌보려면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청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과 청종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지키는 것은 무엇의 결과? 청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교통법규 지켜야죠. 어떻게 해서 지켜야 되나요? 순종해서 지켜야 돼요. 빨간불이면 멈춰야 돼요. 빨간불 앞에 정지를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함이죠. 행하는 것과 지키는 것의 목적은 같은데 차이점이 있죠. 구별이 되죠. 행함으로, 청종함으로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지키는 것의 목적이 행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거꾸로 행하는 목적이 그 하나님이 명해 주신 것,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죠. 만약 행하지 않으려면 지킬 필요도 없죠. 무시하면 되죠. 지키지 않으려면 행하지 않으면 돼요. 지키는 것과 행하는, 청종하는 것의 관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런 권면을 하면서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무엇도 강조해요? 간직할 것, 지킬 것도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80%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10%도 뭐 하려고 행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행하는 거죠. 지키려고 행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은 비례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를 청종하더라도 지키는 거죠. 90%를 청종하더라도 지키는 것이죠. 정도의, 지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행하는 것은 10%도 지키는 것이고 90%도 지키는 것이다. 10% 지키면서 실망하지 말고 90%에 비하여 90% 행하면서 10%와 비교하여 교만하지 말고 10%를 행하든 90%를 행하든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힘써 순종해야 되겠죠. 힘써 청종해야 하겠죠. 10% 정도 청종했는데도 우리 흔히 속된 말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있어요. 무엇 때문에? 10%의 순종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피 흘려주신, 살을 찢겨주신, 살 찢김을 당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99% 순종했다고 당당하게 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99%의 청종하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청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과 청종하는 것이 함께 비례하여 90%, 100%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힘써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할까요? 무엇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야 할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설교들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아니, 성경 전체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성경은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주 읽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잘 파악해내어 그것에 집중하여 순종하는 것. 그 길밖에는 없죠. 자,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애굽에서 살던 때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고 왜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청종하라 할까요? 왜?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잘 살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왜 다른 것을 명령해 줄까요? 애굽에서의 살던 삶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던 삶이 대조가 되는 거죠. 애굽에서 애굽 왕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살던 삶의 모습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의 모습이 같으면 굳이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쓸 필요도 없죠. 같으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제 대조되니까 살펴봐야 되잖아요. 애굽에서의 삶의 특징, 하나님의 헌법 속에 전문에 담아두신, 헌법 중 전문에 담아두신 한 구절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살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어디서? 애굽 땅에서. 두 번째, 종되어 살던 집에서.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로라.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6절. 십계명을 기록하는 열 가지 계명을 기록하는 두 본문에서 공이 들어가 있는 전문이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던 집에서, 왕의 종이 되어 살던 집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인도하여 낸 여호와 로라. 애굽에서 살던 삶은 무엇으로 정의했나요? 종되어 살던. 누구의 종? 왕의 종.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신분으로? 자유의 신분으로. 자유의 신분으로.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삶은 왕 자신의 권력을 유지 존속시키기 위하여 백성들을 뭘로 삼았나요? 종으로 삼았어요. 우리 조선의 건국 정신이 민본이라 그러죠. 민본.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근데 실제로는 주인이 누구예요? 왕들이죠. 거기에 견주어 재상들이, 왕은 꽃일 뿐이고 꽃대, 줄기를 이루는 것은 재상들이다. 재상 총재제라는 것을 누가 말했나요? 정도전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관료와 왕들의 나라예요. 백성들은 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죠. 말은 민본인데 실제로는 민본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죠. 왕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는 혁명들을 일으키죠. 동학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 예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왕이 주인된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 진한한 싸움이 계속되는 세상이에요. 민주주의가 됐대요.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아요. 헌법에도 그럽니다.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민주.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뽑혀서 권력의 자리에 앉는 순간 그들이 주인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또 다음 선거 때 국민들은 그 권력을 찾아오기 위해서 선거라는 것을 합니다. 뽑아놓으면 또 그들이 주인이 돼요. 국민들이 주인 행세를 했는데 뽑힌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고, 또 국민들이 주인 행세를 했는데 또 뽑힌 사람들이 주인 행세라고. 이 세상은 부단히 서로를 종으로 삼기 위하여 계속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제도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종되어 살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가 자신을 위하여 너를 종으로 삼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어떤 법이에요? 너를 위하여 내가 종이 되어주는 나라예요. 어떤 마음으로? 강요되어서?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누가 그것의 본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려고 스스로 종이 되어 오셨던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삶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이 이와 같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종으로 삼아야 되겠어. 내가 너의 종이 되어 줄게. 전혀 대조가 되죠?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때처럼 똑같이 살 것 같으면 따라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키면 얻게 될 유익을 소개합니다. 8절,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게 될 거다. 또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아갈 거다. 강성하다, 강해진다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강해진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강해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큰 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국력이 강한 나라, 민족 자본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신들 중에 신 여호와가 이와 같이 가까이 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과 같이 아름다운 법을 가진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 큰 나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국력이 강성해서 큰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들의 신 하나님이, 신이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는 나라. 자기들의 신은 아무리 불러도 불러도 자기들에게 가까이 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면 오시니까, 부르지 않아도 가까이 계셔서 늘 함께 하시니까 이런 나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진 법이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법을 가진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와 같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칭찬해 하는 말이죠. 모세는 그것을 큰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가 큰 자,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죠.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될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청종하고 그래서 지켜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왕에게 종이 되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기는, 내가 안 당하면 그만, 당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던 우리였어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어요. 이제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에 부로 인도하여 내심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이 좋다고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던 나를 불러내어 사람같이 사는, 진짜 사람답게 사는 이 세상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청종하고 지켜야 할 이유가 대조되는 모습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시나요? 이것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행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너를 이용해서 내가 편안해져요. 여기는 내가 수고해서 너를 편안하게 만들어요. 여기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매일매일 다퉈요. 긴장해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살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용당하면서도 기뻐요. 너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줄 알면서도 기꺼이 이용당해주는 세상이에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오늘 내가 이것을 먹고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내가 너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세상이에요. 내가 그것 한 끼 안 먹고 네가 먹고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세상이라고요. 이렇게 사는 생활이 좋아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라고요. 이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 없어도 좋다. 지금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하나님의 정신이 가득 담겨 있는 게 성경이. 그게 너무 좋아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변혁적 제자도, 본질적인 제자도, 철저한 제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도를 찾아서 라는 의미의 제목의 수련회였는데, 마침 마가복음 그라사 광인 본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불편하니까 어떻겠죠? 불편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어디 갔다가 처박아 뒀나요? 죄송합니다. 처박아 뒀다 했어. 어디 갔다가? 무덤에. 자기들하고 같이 못 살아요. 저기 한쪽에 격리시켜뒀어요. 불편하다고. 함께 살기 불편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일부러 거기 찾아가시고 그에게 뭘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에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함께 살기에 불편하다고 쫓아내버리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세상인데 예수님은 그를 괴롭히는 귀신을 불쌍히 여겨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해주시던 그 모습. 바울은 어땠나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분명히 자본주의, 그때도 자본주의가 있었나 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주면 주인이 나를 고소해서, 돈줄이 끊어지니까 나를 고소해서 감옥 가둘 거야. 알면서 고민해요. 아, 이거 쫓아내주면 내가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감옥 가게 될 건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들어오면 손해도 배상도 해줘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결정해요. 내가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이 여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좋겠다.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감옥에 갇혔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행위가 옳다고 인정해 주셔요. 어떻게 해요? 밤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삶이라고요. 이것이 모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해주는 모든 명령이 포괄하는 이웃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감사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하여 너를 이용할 것인가, 네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인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주님처럼 내 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까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너를 살리는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지켜도 괜찮아요. 못 청종 다 못해도 괜찮아요. 마음속에 간직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제 오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더 깊은 청종으로 나아가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지킬 것을 명령하는 첫 번째 이유,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뭐와 같지 않다? 애굽과 같지 않다.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는 파종한 후에 물을 댔는데, 뭘로 물을 댔어요? 발로 물을 댔어요. 발로 물을 댔어요. 발로 물을 대는 것 쉽다는 얘기일까요? 어렵다는 얘기일까요? 쉽다는,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제가 어릴 때는 그 저희 아버지 논 사이에 웅덩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가물면 그 웅덩이의 물을 아버지가 밑에 내려가셔요. 웅덩이 속으로. 바구니에 양쪽에 줄을 매요. 저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아버지가 물을 담아두시면 줄을 당겨 올려서 이렇게 이제 웅덩이 바깥에는 이제 도랑이 있어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떠주면 그 도랑으로 물이 내려가서 논으로 들어가게. 그래도 웅덩이 있는 곳은 다행이죠. 발로 물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발로 물을 댄다. 기계장, 그 나무로 만든 장치들이 있어요. 발로 밟으면 물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발을 떼면, 홈파인 나무가 강 쪽으로 내려와요. 밟으면 강 쪽으로 내려왔던 이 통나무가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쪽에 담인 물이 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발로 하는 게 편하겠죠?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그냥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겨만 주면 되는 편하다는 얘기 같아요. 11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해요? 흡수해버린대요. 어? 비가 내렸는데 흡수해버려요, 땅이. 물 빠짐이 좋다는 얘기죠? 그냥 물이 쑥 빠져내려가버려요. 이거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사실은 흡수하는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물이 흡수를, 땅이 물을 흡수하지 않고 그냥 위에 고여있으면 질퍽질퍽 해가지고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농사 짓는 땅은 배수가 잘 돼야 돼요. 그렇죠? 물이 들어왔으면 잘 빠져줘야 돼요. 계속 고여있으면 곡식이 썩어요. 배수가 흡수해버려서 배수가 잘 되는 땅이긴 한데 배수가 너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해요? 저수지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저수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저수지를 백성들이 파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12절.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 물이 흡수해버리기는 하는데 돌봐주시는 땅이라. 어떻게 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줘요. 잠시도 안 놓친다는 얘기죠.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어떻게 돌봐주시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주시는 거죠. 그러면 흡수해주면 좋고 적재적소에 비를 내려줘서 좋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땅이 좋아요? 데일 수 있는 물이 늘 가까이 있는 애굽 땅이 좋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땅이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9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물을 흡수해버려서 안 좋아 보이는 땅 같긴 한데 적재적소에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게 해주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 있어서 물이 필요해? 그러면 내려주시고 물이 필요 없어? 그러면 비를 멈춰주시고 자연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 의존하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땅.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늘 살펴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이제 물이 늘 많은 게 좋아요? 어쩌다가 모자랄 때 있잖아요. 위에, 지금 저 동남아 쪽에는 중국에서 댐을 막아버리니까 동남아 쪽으로 내려가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강이 다 말라요. 그죠? 현대 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중간에 댐을 막아버리면 밑에는 물이 없어요. 옛날에는 물이 많았다고 좋았다고 했는데 욕심이, 사람들의 욕심이 물을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들이 못 막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켜봐 주시고 물이 필요하니 물 주시고
물이 필요 없니? 물을 거둬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누구의 명령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왜 청종해야 되나요? 지켜야 되는 이유 앞에 살펴봤고, 청종해야 되는 이유는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16절 두렵건대, 이 두렵건대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하지 않도록, 뭐 하지 않도록?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무엇을 섬김으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김으로, 또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김으로,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하나님 진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그것 미신을 숨겼다고, 우상들을 섬겼다고 농사짓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시니 그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해라. 그렇게 미혹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17절 마지막에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경고예요. 멸망하지 않도록 청종하라는 얘기지, 청종 안 하면 멸망될 수 있다? 같은 문장이 아니에요. 같은 글이 아니에요. 청종하면 멸망당한다, 청종 안 하면 멸망당한다와 멸망당할 수 있으니 청종해라 라는 문장은 글은 완전히 다른 문장이에요. 다른 의미를 담은 문장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강한 백성이 되고 싶으세요? 연말부터 연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남들이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지만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않고 생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화롭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그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같은 눈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간직한 말씀을 청종하도록 힘쓰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열일을 제껴두고 예배당으로 달려온 성도들,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성도들,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쉬는 날, 피곤한 한 육체를 쉬게 하려고 머물러 있거나 또는 힐링을 위하여 야외로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리워 득달같이 달려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귀 기울이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행복해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들이 주님에 순종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시니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서로 어깨동무하고 쓰러질 것 같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붙들어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견하는 기쁨, 살아가는 기쁨에 너무 행복해하는 제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제 설교를 들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 생활 형편도 살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행복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 가지는 만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여서 늘 묵상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박태훈 집사님 출타 없으시죠? 몇몇 성도들은 그 치료차 또 뭐 방문차 출타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기도문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에 가서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도 받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좋은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매일 성경 3, 4월 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실 때 꼭 챙겨가셔서 묵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명령을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되 깊이 청종하여서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켜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